지난 몇 개월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누누이 징징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피부가 좋았는데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여드름이랑 좁쌀이 폭발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지금 제가 나름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한 상태거든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게 나아지진 않아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또 이것저것 사용해보면서 개선되었던 점,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떻게 제가 좁쌀 여드름과 붉은기, 홍조 등을 개선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사람은 저마다 다른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에게 맞는 방법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안 맞는 방법 일 수도 있으니 제가 절대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 피부 살성이 저랑 비슷하시거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보면서 아 요건 좀 괜찮다, 요건 나도 해도 되겠다 싶으신 것들은 따로 선별해주셔서 여러분도 같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혼자서도 피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우선 피부가 막 뒤집혔잖아요. 그럴 땐 이걸 막 어떻게든 혼자 제거해보려고 막 짜거나 건드리거나 하지 말고, 내가 숙련된 스킬이 없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진짜 현실적인 방법, 일단은 스텝 1, 피부과에 가세요. 사실 이게 좁쌀 여드름처럼 보여도 좁쌀이 아니라 비립종, 한관종, 편평사마귀 등 좁쌀 여드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지만 좁쌀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네를 건드렸다가 괜히 흉만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흉 남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소중한 피부 어떡할 거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이미 피부 표면 밖으로 오돌토돌하게 만져질 정도의 크기가 큰 좁쌀들은 솔직히 정말 현실적으로 안 없어집니다. 압출을 하지 않는 이상요. 피부과 원장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애들은 그 위에 각질 제거를 하든 뭐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를 바르든 이미 피지가 바깥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 때문에 압출을 꼭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솔직히 당연히 생각을 해봐도 이미 밖으로 볼록 나와있는 게 오늘 갑자기 지금 쓱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알맹이가 보이는데 압출을 받아서 피지 알맹이가 올라온 부분을 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좁쌀 여드름을 제때 관리를 안 해주면 이 작은 좁쌀 여드름들이 염증성 여드름으로 변하는 거 아세요? 저도 지금 좁쌀이 염증성 여드름으로 변한 게 아직 몇 개 남아있어가지고 아 이거 조그맣을 때 박멸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커지면 더 고생이구나 했답니다. 근데 이 사실 압출을 혼자서 하는 방법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약국에서 의료용 니들을 사서 구멍을 이렇게 살짝 내고 압출기나 면봉으로 쓱 짜주면 된다 뭐 이런 방법들이 나와있긴 한데 솔직히 한두 개 정도만 나있으면 집에서 그렇게 위생적으로 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우둘투둘 좁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 경우에는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다 짜기가 솔직히 혼자서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되게 하기 어려운 작업이고 저도 나름 진짜 혼자 꼼꼼하게 짜본다고 짜봤는데 피부과에서 관리사쌤들이 해주는 것만큼 꼼꼼하게 짜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원장님께 관리를 잘 받으신 숙련된 관리사분들은 흉도 안 남게 잘 짜주시거든요. 이게 웃긴 게 어리숙하게 짜면 또 여드름 자국, 붉거나 검게 보이는 색소침착 있죠? 그게 더 선명하게 남아요. 제가 못 모르고 혼자 몇 개 짠 여드름들은 색소침착 자국이 엄청 심하게 남았었는데 피부과 가서 짜주신 애들은 흉이 안 남더라고요. 저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애초에 잘 짜야 자국도 안 남는데 그런 면에서 다 두루두루 봤을 때 괜히 리스크를 만드는 것보다 피부과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얇다고 하셔가지고 피지도 제거하고 좀 수분도 채워줄 수 있는 산소필이라는 부작용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간단한 수분 관리 같은 건데 그거랑 여드름 압출 패키지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약 한 5회 정도 받았어요. 꼼꼼하게 잘 짜주는 그런 피부과를 선택하시면 좁쌀 작은 것도 하나하나 보고 세심하게 다 짜주시고 염증성 여드름으로 변한 좁쌀이 있다면 염증 주사도 놔주시고 재생 관리랑 마무리 팩까지 다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일단 꼼꼼하게 잘 봐준다고 소문난 피부과를 선택하시고 원장님 상담도 꼭 받아보고 관리사 쌤들도 좀 교육이 잘 된 곳으로 선택을 하셔서 여건이 된다면 뭐 이렇게 풀 여드름 관리 패키지 같은 거 피부과에서 끊어주는 것도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피부엔 돈이 최고지.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부과에 돈 쓰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홈케어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스텝 1, 피부과에 다녀왔잖아요. 피부과에 다녀오고 나면 피부가 진짜 완전 조져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압출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붓기도 하고 좀 예민해져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스텝 2, 진정 케어. 붉게 달궈진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제가 이때 참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재생크림이에요. 재생크림. 재생, 말 그대로 피부를 회복시키는 크림이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제가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사용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광고를 진행 하기로 결정한 바로랩의 바로솔 살보크림입니다. 바로솔 살보크림은 트러블 홍조 완화 및 진정에 특화된 크림인데 실제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던 재생크림이라고 하거든요. 재생크림이라고 해서 뭐 너무 꾸덕하거나 연고 같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발림성은 딱히 유분감이 엄청 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수분감 있게 발리면서 굉장히 순하고 번들거리지 않는 수분크림 느낌의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유분이 많이 도는 피부 타입이신 분들도 바르기 좋고요. 인공 향료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화장품 냄새가 안 나는 점도 너무 좋았고 이 살보크림이
크림이 홍조나 붉은기 트러블 진정에 특화된 크림이어서 저는 피부과 시술 받고 온 날 피부가 붉고 예민해져 있을 때 이 살부크림으로 진정과 재생을 시켜줬고 이 살부크림 안에는 피부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아미노산 콤플렉스가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속보습하고 피부 장벽 강화해주기도 진짜 좋았어요. 굉장히 순한 느낌이라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피부과 다녀오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꾸준히 매일 쉬지 않고 발라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정이랑 재생도 훨씬 더 빨리 되는 느낌이고 속수분도 채워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기도 해줘서 또 다른 좁쌀의 재발도 막고 아주아주 도움을 쏙쏙히 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요! 바로랩의 바로솔 살부크림. 얘가 진짜 피부과 다녀온 다음에 재생하고 진정관리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는 그런 아이. 자, 제가 아무튼 이렇게 스텝 1 피부과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도움을 받는다, 스텝 2 진정과 재생관리를 한다 까지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홈케어를 해줬냐면요, 스텝 3 또 다른 여드름 재발을 예방한다. 그리고 이렇게 압출도 받고 홈케어로 진정관리도 해줬는데 또 이렇게 여드름이 재발해버리면 또 스텝 1, 2, 3, 스텝 1, 2, 3 반복해가지고 계속 피부과에 카드만 긁고 오는 꼴이 반복될 순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피부과는 좀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심각할 때 딱 한 번 관리를 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 홈케어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365일 우리가 피부과에 갈 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뭐 남 최고죠. 남 좋죠. 예. 어쨌든 홈케어로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수분 관리예요. 애초에 좁쌀이 생기는 원인이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피부가 건조해서이거든요. 엥? 피부에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여드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유분을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님? 왜 보습을 더 해줘야지? 왜 건조해서 생기는 거지?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는 근데 유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수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분을 막 더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나름 우리의 피부가 똑똑하긴 해. 뭐 건조하니까 유분을 더 폭발시켔가지고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유분만 막 폭발을 하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밸붕 밸런스가 이제 붕괴가 되고 유분만 겁나 막 나와가지고 피지 폭발하고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수분 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수분 위주의 스킨케어로 싹 바꿨어요. 원래는 토너로 닥토를 매번 해줬었는데 닥토 횟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 내지로 줄이고 왜 아예 0번으로 줄이지 않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닥토 대신 차토! 그냥 토너를 피부에 찹찹찹찹 얹는 과정으로 토너 바르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최소 3번 이상 수분감 있는 토너를 한번 찹하고 두 번 찹하고 최소 3번까지는 찹해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도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수분 보습 위주의 세럼 그리고 수분 젤 크림을 사용해줬어요. 제가 그래도 속건조가 좀 있는 피부이다 보니까 좀 꾸덕한 유분감이 많이 도는 그런 크림? 그런 크림을 바르곤 하면 좀 건조함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차라리 수분 젤 크림을 두 번, 세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한이 있더라도 유분감이 너무 많이 도는 제품은 피하자. 그래서 전 수분감 위주의 젤 크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피부과에서도 실제로 유분감 많은 제품도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파운데이션도 유분이 많이 도는 쿠션보다 리퀴드 파운데이션, 매트한 리퀴드 파운데이션하고 클렌징할 때도 클렌징 오일, 유분감 많이 도는 클렌징 밤 이런 거 말고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젤, 클렌징 크림으로 싹 바꿨거든요. 유분을 많이 스킨케어에서 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각질과 피지 관리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유분이 올라오고 피지가 막 올라오는데 이때 피부에서 각질 케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공을 막고 있는 이 각질들 때문에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죠. 안에서 굳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뿅 튀어나온 게 살짝 보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각질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필링젤을 사용했는데 이 필링젤도 막 엄청 굵은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스크럽제 이런 거 말고 진짜 순한, 너무 순하디 순한 고마주 타입의 필링젤 아시죠? 그 왜 부드러운 액상형인데 슥슥 밀면 이렇게 때처럼 벗겨나오는 그런 순한 필링젤들 있잖아요. 그걸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피부에 살짝씩 롤링해서 그렇게 순하게 각질을 제거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닥토 왜 수분감이 중요하다면서 닥토를 아예 끊지 않았냐? 닥토를 아예 끊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던 이유는 닥토가 수분감은 좀 아사갈지언정 표면 각질 케어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아하나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토너 제품 혹은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주 살살 너무 빡빡 문지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게 피부를 가볍게 닦아주는 느낌 정도로만 사용을 해서 묵은 각질을 좀 제거하고 피지 관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 이거는 제가 여름철 필수템 영상에서 소개하기도 했던 방법인데 원래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침에도 세안제를 쓰면 너무 자극적이다 뭐 이런 말. 그래서 저도 사실 저녁에만 클렌징 제품들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딱히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 세안만 해줬었는데 사실 피부에 유분감이 너무 많이 돌거나 피지가 막 폭발하는 그런 시기에는 아침에도 세안제를 좀 사용해주는 게 피지 관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사용하기 좋은 굉장히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밤새 올라온 얼굴에 유분감을 좀 제거를 해줬어요. 이렇게 수분 관리, 각질과 피지 관리, 유분 관리 세 가지를 해줬더니 좀 다행히도 좁쌀들이 막 엄청나게 크게 재발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좁쌀들이 안 올라오는 상태는 아니라 꾸준하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한참 뒤집어졌을 때보다 엄청 엄청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 스텝 1 일단 뒤집어졌다면 피부과에 가서
1에서 전문의의 진단 받기. 스텝 2, 압추로 진정과 재생관리에 신경쓰기. 스텝 3, 수분관리, 각질과 피지관리, 유분관리 홈케어로 새로운 좁쌀들을 예방하기. 이렇게 세 가지 스텝만 지켜줘도 지금보다 훨씬 피부도 좋아지고 좁쌀 여드름도 싹 말끔하게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드름들, 그런 건 이제 먹는 약, 약물로 관리를 좀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사실 부작용 사례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또 another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른 영상으로 아예 준비해야 될 각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하면서 도움받았던 스킨케어 제품들 모두 다 설명해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릴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스킨케어 제품 추천 영상 같은 경우는 혹시 원하신다면 아예 다른 영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가지고 올게요. 오늘 영상이 진짜 지금 피부 뒤집어져서 엄청나게 마음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 심정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 모두 피부 좋아져요 여러분.